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나름 체험이 있습니다만 보편 법칙 차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남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엉망이 돼버리기가 쉬워요. 저 안에서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해본 적이 없는. 여러분 부모님한테 저 내면에서 효도하라고 외치고 있죠. 근데 막상 효도해보려면요. 아 이거 못 해먹겠네가 돼요. 이렇게도 싫다. 부모님이 이렇게도. 또 자녀 교육도 막 사랑으로 덤볐는데 몇 번 대화를 오고 가면 야 진짜 넌 다시 보지 말자 나랑 막 이런 마음이 또 금방 일어나죠. 그런데 그게 보편법칙 공부의 그 중요함이에요. 그 상황에서 또 육바라밀을 적용하고 이니지를 적용해서 또 풀어가고 또 풀어가고 하다가 어떤 결이 보이는 게 보편법칙이에요. 보편법칙은 현실에서 투쟁을 속에서 알아내는 겁니다. 역경과 순경이 올 때마다 양심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중에 이런 게 자명하다, 이런 건 찜찜하다를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내죠. 그게 과학적 실험과 똑같은 거예요. 수많은 실험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다가 야 이거는 의심할 수 없게 맞는 법칙 같대 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하나 알아낸 것들이 그게 보편법칙이라니까요. 양심에. 보편법칙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. 구체적인 거예요. 근본 원리는요. 이제 사실 오히려 엄청 추상적이죠. 사실 우리 저 내면 안에 있는 명령이라면 보편법칙은 그 명령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응할 거냐 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법칙들이에요. 현상계에서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하는 것들이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해도 안 되더라. 이런 거 요령이죠. 이게 보편법칙의 요령들. 현실의 요령들. 딱 요 정도 줘야지 달랜다고 더 줬다가는 꼭 나중에 후환이 있더라. 그럼 거기 자명 찜찜의 그 선들이 결국 별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여러분 그 수많은 보편법칙 공부하려면 어느 책을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양심노트를 많이 쓰셔야 알아요. 여러분 마음에서 읽어내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찜찜한지 안 찜찜한지. 그럼 찜찜. 그러면 보편법칙을 어기신 거예요. 과하게 어겼거나 부족하게 어겼거나 아무튼 어긴 거예요. 그래서 자명하다는 소리 나게 늘 살아가시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보편법칙이 정립됩니다. 자연스럽게. 그 내가 알아낸 보편법칙 중에 또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막 적용하다 보면 또 찜찜할 때가 와요. 그럼 또 고치고 해서. 여러분 과학자 같은 마음으로 계속 탐구하시는 거예요. 이 세상에 무형이라 법칙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이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찜찜해요.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.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안 풀려요. 찜찜해요. 그럼 내 욕심인가 하면 명상을 자꾸 해보시고 자 제가 얘기한 대로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그래도 찜찜해요. 그럼 이거는 뭔가 양심상에서 내가 좀 죄를 진 겁니다. 그럼 그 부분을 감안한 보편 법칙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.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. 이렇게 다 현실 속에서 보편 법칙 탐구해 가시는 거예요.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거. 양심 공부는 1차적으로 보편 법칙 탐구입니다. 보편 법칙을 많이 알아내신 분이 사실은 근본 원리도 제일 정확히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.